자, 반갑습니다. 수학토 온라인 수업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엔 지난 시간에 이어서 26쪽에 있는 중단원 학습 문제 9번을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교과서 26쪽 9번 문제 봐주시고요. 자, 다음의 극한값을 구하여라 라고 해서 괄호 1번 보시면 리미트 x가 음의 무한대, 즉 마이너스 무한대. 이거는 음의 값을 가지면서 절대값이 한없이 커지는 것이죠. 이렇게 됐을 때 절대값 x-2분의 x 플러스 1의 극한값을 구해달라는 것인데요. 우리 생각해 보시면 x는 지금 어떤 수인가요? 예, 부호가 마이너스이면서 절대값이 한없이 커지는 수라 x는 지금 음수입니다. 이 범위 내에선. 그럼 x가 음수라면 우리 절대값 x는 절대값 기호를 없애고 나올 때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겠죠. 그래서 괄호 1번에 있는 식을 x가 한없이 가까이 가고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생각해 보자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분의 x 플러스 1이 된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으므로 지금 식 같은 경우에 무한대로 가는 것뿐에 무한대로 가는 것이 됐죠. 이런 경우에 이와 같이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에 극한값을 계산하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물론 차수 비교를 해서 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것은 이거를 안다고 가정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마음껏 쓰셔도 되겠습니다.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눠서 나눈 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x분의 k 같은 꼴이 0이 된다라는 걸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죠. 네. 이러한 성질을 이용해서 극한값을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분모에 있는 식의 최고차항인 x로 나눠주겠습니다. 그럼 나누는 식을 써주면, 물론 이걸 안 썼다고 만약 서술형 평가에 나왔을 때 감점이 되는 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선생님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x로 이렇게 분모와 분자를 똑같이 나눠주고요. 그다음 하트 공식을 써서 분리를 해주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분의 2분의 1 플러스 x분의 1이 되는 것이고, 우리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도 x분의 k꼴은 극한값이 0이 되므로 이 녀석과 이 녀석들은 극한이 모두 0이 되는 거고, 상수인 녀석들은 x와 관계없이 극한이 항상 그 상수의 값으로 일정한 것이므로 이 극한값은 마이너스 1 빼기 0분의 1 더하기 0이 돼서, 예, 마이너스 1이 되겠다라고 구할 수 있겠어요. 자, 이 문제에서 우리가 두 가지 사용했죠. 첫 번째로는 x의 범위가 음수라는 것을 이용해서 절대값 기호를 바로 그 범위에 맞게 고쳐서 풀었다는 것과, 그 다음, 2.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 될때 극한값을 계산하는 요 방법을 썼다라는 거두 가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괄호 2번도 같은 방법으로 보시면요. 분모와 분자가 모두 x제곱 마이너스 5분의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로 x가 무한대로 간다면 분모에 있는 식도 무한대로 가고 분자에 있는 식도 무한대로 가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꼴을 계산할 땐 분모의 최고차항인 x제곱으로 분모 분자를 모두 나눠주면 되겠죠. 나눈 식을 써주면 분모는 x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5가 되겠고 분자는 x제곱분의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 돼서 이것을 각 분자를 모두 분모와 묶어서 분리를 해주게 되면 분모는 1 마이너스 x제곱분의 5 분자는 마이너스 3 플러스 x분의 2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 돼서 이 녀석의 극한값을 구해보시면 이 마이너스 3은 그대로 마이너스 3
x분의 2는 x가 무한대로 갈 때 0으로 갈 것이고 x제곱분의 1도 0으로 갈 것이고 1은 상수함수므로 그대로 1 x제곱분의 5도 그 큰값이 0으로 갈 것이므로 1 빼기 0분의 마이너스 3 더하기 0 빼기 0이 돼서 그 큰값은 마이너스 3이다 하고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과정이 이제 충분히 되게 되면 우리 그 다음부터는 무엇을 활용하죠? 예, 분모와 분자의 차수를 비교해서 차수가 이렇게 2차로 같을 때는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를 따라서 마이너스 3이라는 1분의 마이너스 3이라는 극한값을 갖는다 라고 얘기하시는 걸 이용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기초를 꼭 먼저 확립해주고 그 다음 빠르게 계산하는 방법들을 이용해주세요. 자, 1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보시면 두 가지 단서를 활용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리미트 x가 0으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x제곱분의 fx가 1이다. 두 번째로 리미트 x가 0으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x분의 gx의 극한값이 2다라는 것을 이용할 때 이것을 이용해서 이러한 식의 극한값을 구해야 되는데 반드시 문제에 나와 있는 이 조건의 형태를 이 식에서 만들어내야지만 풀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식 안에서 이러한 것들이 드러나게 하려면 먼저 x분의 gx가 나오게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분모와 분자를 모두 x로 나눠주겠어요. 그러면 리미트 x가 0으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x분의 gx-x분의 x분의 fx 플러스 x라고 되겠고요. 이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예, 문제의 식에 분모와 분자 x로 나눈 겁니다. 그런 다음 다시 써보면 분모는 x분의 gx 마이너스 1분의 분자는 x분의 fx 플러스 1이 되는데요. 우리 gx는 x분의 gx를 이렇게 맞췄으니까 활용할 수 있는데 아직 x제곱분의 fx를 만들지 못했으니까 쓸 수 없죠. 그럼 이때 어떻게 하느냐? 이걸 맞추기 위해서 분모와 분자의 x를 똑같이 이렇게 곱해주시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변환해주면 되겠고요. 이제 이 상태에서 극한의 기본 성질을 적용해서 식을 다시 써보면 리미트 x가 0으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x분의 gx 마이너스 리미트 x가 0으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1 되겠고요. 분자에 적용하면 리미트 x가 0으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x제곱분의 fx 그 다음에 리미트 곱하기 리미트 x가 0으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x 더하기 리미트 x가 0으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거는 문제에서 2라고 나와 있고 얘는 상수함수니까 그대로 1일 것이고 얘는 문제에서 1이라고 나와 있고 얘는 0이 되겠죠? 쌤 0이 되는 거? 예, 분자가 0이 되는 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건 상수함수로 1이 될 테니까 극한값은 2-1분의 1 곱하기 0 플러스 1이라서 1분의 1이 돼서 1이 된다. 이렇게 구하실 수 있겠어요. 이 문제의 키포인트는 주어진 단서 형태랑 똑같이 문제의 식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거야. 만들 때 이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여기서 이걸 이렇게 만든 부분 같은 경우에 문제를 많이 풀면서 생기는 센스 같은 거니까 여러분들 이런 문제를 여러 번 도전하면서 이런 유형도 해결할 수 있게 연습을 많이 해보십시오. 자, 11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리미트 x가 9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의 극한값이 2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 식의 극한값을 구하라는 건데요. 이 식을 먼저 잘 보시면 함수의 극한의 기본 성질을 써서 분리를 해주면 얘는 리미트 x가 9로 갈 때 루트 x-3분의 x-9 곱하기 리미트 x가 9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로 분리할 수 있어요. 이렇게 분리해야만 우리가 이 값이 2라는 걸 써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럼 이제 나머지는 뭡니까? 이 녀석의 극한만 구하면 되는 건데 우리 이런 식의 극한은 이미 구하는 게 연습이 돼 있죠?
무순화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유리화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식의 분모 분자에 루트 x 플러스 3을 똑같이 곱해서 유리화를 해주시면 리미트 x가 9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x-9분의 x-9 곱하기 루트 x 플러스 3이 될 것이고, 이것은 이미 극한값이 2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바로 2로 쓰고요. 그럼 x가 절대로 9가 아니므로 약분이 되니까 남는 식의 x에다가 9를 대입해주면 앞에는 3 더하기 3에서 6, 그럼 6이 12가 정답이 되겠다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12번 넘어갈게요. 자, 12번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22쪽 상단에 있었던 내용이죠. 이와 같이 극한이 먼저, 예, 주어진 함수의 극한값이 상수인 값을 갖고 있는데 분모와 분자를 따로 극한을 구하여 봤을 때 리미트 x가 1로 한없이 갈 때 분모인 x-1의 극한은 몇이 되죠? 예, 0이 된다면 반드시 분자에 대한 극한도 몇이 되어야만 한다? 0이 되어야만 올바른 극한값이 상수로 나올 수 있다라는 성질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것을 이용해서 풀어보는 건데요. 그럼 1번 보시면 우리 지금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분모에 해당하는 x-1이 0이므로 리미트 x가 1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분자에 있는 식인 루트 x 플러스 a-2의 극한값도 0이 돼줘야만 이 둘을 0이 되게 하는 요소를 찾아 약분해서 없앰으로써, 예, 상수 b를 극한값으로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질을 활용해서 a를 찾아보면요, 대입해주게 되면 루트 1 플러스 a 빼기 2는 0이 된다라는 거니까 루트 1 플러스 a가 2와 같다라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1 플러스 a가 4여야 되니까 a가 몇이다? 3이다라는 것을 구한 거고요. 그럼 a가 3이라는 것을 구한 걸 대입해서 주어진 식을 다시 써보면 리미트 x가 1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x-1분의 루트 x 플러스 3 빼기 2가 되겠죠. 이 녀석의 극한을 이제 바르게 구해서 b를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유리화를 하기 위해서 이 식을 분모와 분자에 똑같이 곱해주고요. 전개해주면 리미트 x가 1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분모에 있는 식은 x-1 곱하기 루트 x 플러스 3 플러스 2분의 분자에 있는 식은 x 플러스 3 빼기 4가 되니까 x가 절대로 1이 아니므로 분모와 분자 식이 똑같이 x-1인 것을 약분해주고 남는 식에 x에다 1을 대입해주면 2 플러스 2분의 1, 즉 4분의 1이 되고 이것이 극한값 b다 라고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a는 3, b는 4분의 1이다 구할 수 있겠죠. 두 번째도 같은 성질이죠. 지금 주어진 이 식의 극한이 상수 1이라는 극한값을 갖는데 분모만을 가지고 극한을 살펴보면 몇이 돼요? 0이 되므로 반드시 분자에 대한 극한도 0이 돼야만 0이 되는 요소를 없앤 뒤 계산한 극한값이 상수 1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괄호 2번 보시면 괄호 2번에서도 x가 2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분모인 x-2가 0이므로 리미트 x가 2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분자에 있는 식의 극한인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의 극한값은 0이 되어야만 하죠. 그럼 이것을 대입시켜서 구해보면 2의 제곱 마이너스 a 곱하기 2 플러스 b는 0이 되는 거니까 b는 2a-4와 같다라는 것을 구할 수 있고요. 이번에는 아직 a나 b의 값이 하나가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주어진 저 식을 가능한 한 문자수를 줄여서 하나로만 써야 되겠죠. 그래서 b에
EA-4를 대입시켜서 식을 다시 써보시면 리미트 X가 2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X-2분의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EA-4가 됩니다. 자, 이제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X-1을 제거해야만, 이걸 약분해야만 그 큰값을 구할 수 있으니까 힌트를 주자면 얘는 반드시 X-2를 가지고 인수분해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해보면, 인수분해할 방법을 못 찾겠는 친구는 그 점을 생각하면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 단서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X 플러스 이제 X 마이너스 A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되고요. X가 절대로 2가 아니므로 이렇게 약분이 돼서 주어진 식의 남은 식의 X에다 2를 대입해 주게 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4가 극한값 1이 된다고 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A는 3이고 주어진 이 식의 A 자리에다가 3을 대입하게 되면 B는 2라는 것을 구할 수 있겠죠. 정답은 A는 3, B는 2가 되겠습니다. 자, 13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13번 문제 보시면 두 함수 fx와 gx에 대해서 fx는 주어진 식처럼 x-a분의 x제곱-a제곱이고 gx는 bx+1분의 a 곱하기 fx일 때 다음 두 학생이 말하는 조건을 만족하도록 하는 상수 a와 b를 구하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조건인 리미트 x가 a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의 극한값은 6이야라는 거에서 우리 a에 대한 단서를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fx에 문제에서 제시된 저 식을 대입해주면요.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a제곱은 바로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이 상태에서 극한의 정의에 의해 A는 X는 절대로 A가 아니므로 X-A를 약분시킬 수 있고 그래서 남는 식의 A 자리에다가 X의 자리에다 A를 대입해주면 2A가 되는데 이 값이 6이라고 했으므로 따라서 A는 3이다라는 걸 구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이제 A가 3이라는 것과 이 남학생이 말한, 이 아래에 있는 학생이 말한 단서를 활용해서 B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대로 이번엔 대입을 해볼 건데요. 자, 대입을 해보시면 리미트 이번에 x가 무한대로 한없이 커질 때네요. gx 식을 그대로 써보면 bx 플러스 1분의 a가 3이니까 3. 그리고 fx 식을 바로 써보시면 x 마이너스 3분의 x 제곱 마이너스 9인데 지금 X가 어딜 향해 가고 있어요? 예, 한없이 커지고 있죠. 그럼 X는 절대로 3이 될 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X는 한없이 커지는 중이므로 X는 절대 3이 될 리가 없을 겁니다. 3보다 훨씬 큰 값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식과 아래에 있는 식을 X-3으로 약분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약분시키고 나서 쓰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커질 때 BX 플러스 1분의 3 곱하기 x 플러스 1로 약분이 되겠고요. 그럼 우리 이걸 다시 써주면 3x 플러스 3이라고 쓸 수 있겠네요. 다시 이렇게 되겠고요. 이것을 분배 법칙을 적용해주면 3x 플러스 9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x가 무한히 가면 분모도 무한대로 분자도 무한대로 가는 꼴이 되므로 분모의 최고차항인 x로 분모 분자를 모두 나눠주면 분모는 b 플러스 x분의 1이 되고 분자는 3 플러스 x분의 9가 되고 자, 이때 극한값은 상수이므로 b와 3은 그대로 b와 3이 되고 x분의 1과 x분의 9는 x가 무한대로 갈 때 0이 되죠? 그래서 b분의 3이 극한값이 되는데 이것이 3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b가 몇이어야겠다? 1이어야겠다. 그래서 a는 3,
B는 1이다 라는 정답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14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도전 문제 두 개 남았는데, 이 도전 문제 두 개 같은 경우 중에서도 14번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모의고사 같은 데서도 활용할 수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 정도 수준, 이런 문제 유형은 연습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도전 문제하고 포기하지 말고 꼭 한번 풀 수 있도록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4번 볼게요. 다음 그림과 같이 곡선 y는 x제곱, 바로 이 아래로 볼록하고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포물선을 말하죠. 그리고 이 위의 원점이 아닌 점 p, 이 점에 대하여 점 p와 원점 5를 지나고 y축 위에 점 q를 원의 중심으로 하는 원이 있다. 점 p가 y는 x제곱을 따라서 이 점 p가 이 포물선을 따라서 원점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그러면 원이 점점 작아지겠죠, 그쵸? 그렇게 작아지고 할 때 그 원의 중심인 점 q가 어느 점에 한없이 가까워지는지를 찾으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주어진 좌표들, 점들을 미지수 설정을 해야 돼요. 그럼 문제에서 보면 지금 극한과 관련되어 있는 단선 어디 있냐면 한없이 가까워진다라는 말이 적혀있는 바로 이 문장이 극한과 관련 있는 단서죠. 예, 점 P가 어디를 향해 한없이 가까워진대요? 원점을 향해서 한없이 가까워진대요. 즉 0,0을 향해서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거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점 P를 X좌표를 문자 T를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고, 그리고 점 P가 이 곡선을 따라 원점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것 곧 뭐가 되겠습니까? 이 점 P의 X좌표인 T가 몇에 가까워지면 되겠어요? 그렇죠. 0에 가까워진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극한의 개념을 여기다 적용시키려고 문제를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를 푸실 때 무엇이 어디로 한없이 가까워지느냐를 보고 그 녀석을 중점으로 해서 극한의 개념을 도입하시면 돼요. 지금은 점 P가 원점 5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했으므로 점 P의 X좌표를 미지수 T로 놓고 그 T가 원점인 0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라는 극한을 이용할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무엇이 어디로 가는지를 묻고 있으니까 점 Q가 어디로 한없이 가까이 가고 있느냐 했으니 점 Q가 바로 함수가 되겠네요. 그럼 점 Q는 우리가 지금 보시면 Y축 위의 점이므로 X좌표는 항상 0인 거고 Y좌표를 선생님이 뭐라고 할까요? 예, R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보시면 이 길이가 이 원의 반지름인 R이 될 텐데, 예, 그러면 이것이 R이라고 넣으면 점 Q의 좌표는 0,R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R이라고 넣을게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문제를 해석했더니 문제가 어떤 게 해석됐어요? T가 0으로 갈 때, T가 0으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R이 어디로 가느냐를 찾는 것이니까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R을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해야 될 건 이 R을 T로 나타낼 단서가 없을지 아니면 그런 단서가 없을지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단서가 있죠. 어디에 있냐면 점 Q와 점 P까지의 거리 역시 이 원의 뭐가 되겠습니까? 예, 원의 반지름인 R이 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Q에서 P까지의 거리가 R이다라는 식을 세워주면 T와 R에 관련된 식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 QP의 거리는 루트 T-0의 제곱 플러스 t제곱 마이너스 r의 제곱이고 이것이 r과 같다라는 거니까 이 시계의 양변을 제곱하게 되면 통째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식은 t제곱 플러스 전개해서 t제곱 마이너스 r의 제곱은 r제곱과 같다. 그럼 얘를 전개하게 되면 t제곱 플러스
t4제곱 마이너스 2t제곱 r 플러스 r제곱은 r제곱이고 양변에 똑같이 있는 r제곱이 슉 지워지겠죠? 그리고 우리가 r은 무슨 t냐 이런 걸로 나타내니까 r이 적혀있는 항을 한쪽으로 모아요. 그래서 얘를 이곳으로 이항시키게 되면 어떤 식이 되느냐, t제곱 플러스 t4제곱은 2t제곱 곱하기 r이 됩니다. 따라서 r은 2t제곱분의 t제곱 플러스 4라고 할 수 있, 아, t의 4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아까 하려고 했던 r을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는 단계가 된 거죠. 그럼 이제 우리는 문제에서 원하는 t가 0으로 갈 때 r이 어디로 가는지를 구하면 되니까 마지막으로 세울 수 있는 식은 리미트 t가 0으로 한없이 가질 때 r의 극한을 찾는 식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럼 r 자리에 우리가 구한 저 식을 대입해주면 이렇게 되겠고요. t는 절대로 0이 아니면서 한없이 0에 가까워지는 것이므로 우리 t제곱으로 모두 약분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약분해서 써주면 리미트 t가 0으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2분의 1 플러스 t제곱이 되는 것이고, t에다 0을 대입해서 계산해주면 예, r의 극한값은 2분의 1로 한없이 가까이 간다. 즉, 점 q가 한없이 가까이 가게 되는 y좌표 a의 값은 2분의 1이 되겠다라는 걸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돌아보시면, 먼저 문제에서 극한을 이용한다라는 것을 어디 무엇이 어딘가로 한없이 가까워진다라는 문제에서 파악을 했고, 그러면 그 극한을 활용할 수 있으려면 한없이 가까워지는 그 대상을 미지수로 삼은 다음에, 그래서 우린 점 p를 미지수로 삼았죠. 미지수로 삼고 그 x좌표가 한없이 가까워지는 곳에 대한 극한으로 이 문제를 해석한다. 그때 어떤 녀석이 한없이 가까워지는 것인지를 문제에서 물었으니, 문제에서 물은 그 녀석을 그 미지수에 대한 함수로 나타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극한을 구해주면 정답을 구할 수 있다라는 과정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비슷한 유형이 옛날 모의고사에서도 선생님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가르치면서 한번 찾아가지고 이런 비슷한 유형 많이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15번 문제 풀이하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요거는 이제 굉장히 좀 풀이가 길 텐데요. 이제 우리가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을 충분히 이해해서 빠르게 풀이하는 친구는 fx에 대한 단서를 빠르게 찾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못한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지금은 정석적으로 좀 풀이가 길더라도 구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fx의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fx가 무슨 함수래요? 다항 함수래요. 이 얘기는 무엇이냐? fx의 형태를 알려준 겁니다. fx는 이러한 다항함수라는 것은 이러한 n차 식이 된다는 거예요. x에 대한 n차 식. 즉, 만약 상수함수일 수도 있고, 1차함수일 수도 있고, 2차함수도 있고, 3차함수일 수도 있고, 4차함수일 수도 있고, n차함수일 수도 있어요. 다항함수라고 얘기했을 때는 x가 절대 분모나 이런 데 들어가 있지 않은, 루트 같은 게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러한 식의 꼴로 가질 때를 다항함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fx가 이러한 범위 내에 있는 함수라는 걸 가정한 상태에서 먼저 첫 번째 단서인 리미트 x가 무한대로 한없이 커질 때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분의 fx의 극한값이 2라는 것을 가지고 fx의 먼저 차수와 최고차항의 계수를 확인할 건데요. 먼저 일일이 하나씩 해보도록 할게요. 문제에서 fx가 다항함수라 했으므로 다항함수 중에서 제일 작은 차수를 가질 수 있는 다항함수는 상수함수일 때입니다. 그래서 만약 fx가 상수함수인 fx는 c라고 하면 이 식을 주어진 식에 대입해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경우에 계산하는 방법은
분모의 최고차항인 x제곱으로 분모와 분자를 나누는 것이니까 나눠보시면 1 플러스 x분의 4 플러스 x제곱분의 3분의 x제곱분의 c가 되는 것이고 이제 극한을 보시면 얘는 1, 얘는 0, 얘도 0, 얘도 x가 무한대로 갈 때 0이 되므로 이 극한값은 1분의 0이 돼서 0이 돼요. 근데 문제에서 몇이 돼야 된다 했어요. 2가 돼야 된다고 했으므로 모순이죠. 그래서 이 가능성은 아니구나. 즉 fx는 상수함수가 아니구나라는 걸 확인한 겁니다. 두 번째로 상수함수 다음 차수인 몇 차함수를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예, 1차함수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fx가 1차함수라서 2와 같은 꼴이면 마찬가지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한없이 커질 때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분의 ax 플러스 b라는 것이 되고 이때도 분모의 최고차항인 x제곱으로 나눠주게 되면 1 플러스 x분의 4 플러스 x제곱분의 3분의 x분의 a 플러스 x제곱분의 b가 되네요. 그럼 역시 이 녀석도 모두 극한이 x가 무한대로 갈 때 0으로 가므로 얘도 극한은 1분의 0이 돼서 0이 돼요. 그럼 역시 문제에서 2라고 했던 것과 모순이 되므로 예, fx는 1차함수도 아닌 겁니다. fx는 그럼 몇 차함수가 될까요? 예, 2차함수일 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럼 이번엔 fx가 이러한 꼴의 2차함수라고 가정을 해놓고 살펴볼게요. 이것이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한없이 커질 때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분의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이고 이때도 분모의 최고차항인 x제곱으로 분모 분자를 똑같이 나눠주면 x가 무한대로 한없이 커질 때 1 플러스 x분의 4분의 4 플러스 x제곱분의 3 여기는 a 플러스 x분의 b 플러스 x제곱분의 c가 되므로 x분의 b와 x제곱분의 c는 x가 무한대로 갈 때 모두 0이 되고 상수인 a는 그대로 a가 되므로 이때 극한이 a가 돼요. 그러면 이 a가 2가 되기만 한다면 문제에서 말하는 이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fx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2인 2차함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확인한 건 뭐예요? fx는 2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꼴의 다항함수가 될 거다라는 걸 확인했어요. 혹시나 선생님 fx가 3차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친구를 위해 fx가 3차인 경우도 해볼게요. 그럼 fx가 3차라면 똑같이 대입했을 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한없이 커질 때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분의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이고 항상 나누는 건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눈 겁니다. 최고차항이 분자가 더 크더라도요. 그러면 1 플러스 x분의 4 플러스 x제곱분의 3분의 ax 플러스 b 플러스 x분의 c 플러스 x제곱분의 d가 되는데 자, 이 녀석은 극한이 b가 되고 이 녀석은 극한이 0이 되고 이 녀석도 극한이 0이 되지만 x로 무한대로 갈 때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무한대로 가요. 그럼 얘는 1분의 무한대 플러스 b가 된다는 거니까 무한대가 되는 거겠죠. 그럼 2라는 그 큰 값이 존재한다는 것에 모순됨으로 3차 이상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fx는 2차이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2라는 것도 알아냈고요. 그럼 이런 것을 이런 식으로 풀다 보면 이제 친구들이 느끼는 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x가 무한대로 한없이 커질 때 어떠한 특정한 실수인 극한값을 가지려면
분모하고 분자의 차수가 어때야 되겠구나. 그렇죠. 같아야겠구나. 그리고 그 같을 때 최고 차항의 개수의 비가 이 극한값이 될 것이므로 아, fx식의 최고 차항의 개수까지도 이렇게 유추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fx가 일단 이와 같은 2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꼴의 2차 함수가 될 것이다 라는 것까지 찾았고요. 이제 나머지 단서인 이 극한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이용해서 나머지 b와 c를 찾아낼게요. 자, 저 단서를 다시 써보면 리미트 이번엔 x가 1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분의 x-1이라서 fx를 써주시면 2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고 분자에는 x-1이 있어요. 근데 이 극한이 마이너스 1이래요. 여러분들 이 극한 구하려면 x자리에다 1을 대입하면 되죠. 그럼 1을 대입해봐요. 1 대입했을 때는 2 플러스 b 플러스 c분의 1 빼기 1이므로 0이어야 되는데 0이 아니라 극한이 마이너스 1이라 하고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분자에 있는 이 식이 x-1을 인수로 갖고 있어서 얘를 제거해 버려야만 예, 0이 아닌 다른 극한을 가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서 알려주는 단서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분모에 있는 식의 극한인 2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도 0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얘기하자면 이게 0이 아닌 극한 마이너스 1이 되려면 반드시 이 식이 x-1을 인수로 갖고 있어야만 해요. 그 얘는 x-1 곱하기 2x 플러스 k꼴로 인수분해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0이 아닌 이러한 상수의 극한값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될 거다라고 결과론적으로 생각하고 이 문제를 풀어보시면 K를 쉽게 구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문제가 풀리기 위해서 분모에 있는 저 식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어야만 하고 그럼 X는 절대로 1이 아니므로 이 식이 약분되니까 이 남는 식의 X자리에다 1을 대입한 2 플러스 K분의 1이 마이너스 1이란 극한값이 되는 거니까 K가 몇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 문제에서 원하는 fx는 x-1 곱하기 2x-3이 되는 것이고 이걸 전개해주면 2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3이 된다라고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전문제 15번까지 같이 함께 풀이를 해봤고요. 선생님이 최대한 정석에 입각해서 모든 성질을 일일이 사용하면서 풀이하는 것에 초점을 놓고 했습니다. 물론 극한을 계산을 잘하는 친구들에게는 좀 지루하고 이게 왜 이렇게까지 불편하게 해야 돼 할 수 있겠지만 그 친구들은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을 활용해서 빠른 풀이를 하시고요. 그렇지 못한 친구들은 이렇게 정석적인 세밀한 과정을 거치면서 아 이건 이렇게 하면 빨리 계산할 수 있겠네를 스스로 느끼신 다음에 그 방법들을 찾아보시는 게 여러분들 수학 실력을 늘리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온라인 수업 수학2 여섯 번째 수업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함수의 연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